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검찰이 재작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견서에서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분석 결과를 인용해 김건희 등 3인의 매매 차익 현황을 적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김 여사가 13억 9천만 원, 최 씨가 9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를 분석한 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 9개월로 1심 법원이 주가 조작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1차 범행 시기가 전부 포함되며 범행을 유죄로 본 2차 시기 일부가 포함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TV 토론과 SNS를 통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4천만 원가량의 손실을 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도 인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전주 김건희 모녀 23억 수익.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몰랐습니까? 언론을 통해 공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 과정에서 검찰도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를 통해 23억의 수익을 올린 것을 인정했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손실만 봤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뻔뻔한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사실을 숨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검찰이 김건희 기소를 막기 위해 동일한 유형의 쩐주들을 일부러 기소하지 않았다는 의심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주가 조작 선수와 직접 소통하고 본인 명의의 여러 개의 계좌가 동원돼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도 상관없는 일이라며 발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대통령 거부권이 쓰인 역사적 오점을 바로잡고 국민의 명령,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